이번에는 저조도 검출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50D는 F1.2 기준 마이너스 4EV에서 18EV까지의 검출 능력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실내에서 후면부에 간접 스탠드 정도 하나만 있는 밝기 상태로 ISO 25600에서 F1.4 50분의 1초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트가 어느 정도 분명한 피사체의 경우는 굉장히 아주 느려지지 않는 정도의 괜찮은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어두운 지점에서의 AF는 약간 더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AF를 검출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상 촬영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는 최대 마이너스 2EV까지의 검출 능력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뷰파인더에서의 저조도 검출 능력도 보급형 DSLR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AF 특성이 중급형 DSLR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기종이기 때문에 요소 850D는 과거의 기종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향상된 AF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